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랜만에 제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색다르네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따란 뭘까요, 친구들? 사탕같이 보이지 않나요? 바로 미스테리팩이에요. 제니가 한국에 갔다 오고 나니까 엄청나게 신기한 장난감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니와 함께 이 캔디처럼 생긴 미스테리팩 하나씩 한번 열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 고고고! 첫 번째, 이 캔디처럼 생긴 미스테리팩인데 사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형이더라고요. 제니가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이렇게 보니까 사탕처럼 생겼어요, 친구들. 한번 열어볼게요. 이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응? 뭐죠? 이렇게 미스테리팩이 들어있고요. 이건 뭘까요? 우와! 뭐지? 오! 우와! 냄새가 엄청나게 좋아요, 친구들. 이거 무슨 냄새지? 방향제 같은 냄새인데요. 첫 번째 나온 친구는 펭귄이에요. 근데 냄새가 엄청나게 좋답니다, 친구들. 여기 밑에 이게 들어있었거든요. 이렇게 끼워서 여기에다가 이 친구를 이렇게 담을 수 있답니다. 우와, 엄청 귀여워요, 친구들.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이 노란색이 나왔는데요, 친구들. 이거 카드 한번 또 볼래요. 아까 전에는 Have a nice day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근데 말이 안 되는데 Let's go banana라고 돼 있어요, 친구들. 일단 그러면 원숭이네. 원숭이 같아요. 그쵸? 이건 뭐지? 우와! 너무 좋아. 냄새 너무 좋은데요, 친구들? 두 번째는 이 친구가 나왔는데요. 뭘까요? 원숭이인 줄 알았는데 원숭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여기에다가 세워줘야 되니까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꼽으면, 와,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친구들. 자, 세 번째도 한번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핑크색이 나왔어요. 핑크색 친구 안에는 어떤 친구가 들어있을까요? 어? 기린 같아요, 친구들. 근데 모양이 살짝, 이것도, 이거는 바닐라 향 나요. 냄새가 다 좋은데요? 이게 여기 이렇게 소리를 들려줘야 돼.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여기에 나온 친구는 기린. 그리고 이 친구도 여기다가 세워놔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이 친구를 이렇게 딱 담으면은 완성! 네 번째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 이번에는 노란색이 나왔어요, 친구들. 자, 노란색 안에는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강아지 같아. 커피 냄새예요, 이거는. 커피향이 나는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어요, 친구들. 이것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렇게 딱 실어주면은 완성! 이때까지는 작은 롤리팝을 열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커다란 대왕 롤리팝을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번엔 열어보니까 대왕 민트색 롤리팝이 나왔는데요.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테이프를 뜯어야 되는군요. 와, 우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친구들! 첫 번째는 어떤 친구가 들었을까요? 응? 뭐지? 이건 별로 냄새가 안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박쥐 같아요, 친구들. 박쥐 같지 않나요? 박쥐 친구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주고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 뭐지? 아, 이거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 친구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냄새 맡고 싶을 때 이 냄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맡을 수 있다는 거. 자, 계속해서 열어볼게요. 이거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친구들.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 같지 않나요, 친구들? 이런 반짝이 동물이 들어있었어요. 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번에 나온 친구는 제니가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먼저 뽑은 거고요. 이게 두 번째 뽑은 거거든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강아지 같아요. 얘는 고양이. 이번에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귀엽다! 스티커! 스티커가 나왔어요. 이거 여기다가 붙여야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캐릭터 같아요. 안 예뻐요. 두 번째 나온 친구는 이 친구예요, 친구들. 첫 번째 나온 친구는 이거거든요.
박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반짝이 못생긴 강아지랑 고양이 같아요, 친구들.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해요. 이 친구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예쁜 동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왔으면 좋겠어.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핑크가 나왔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좀 예쁜 동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어볼게요. 흐이. 테이프를 떼야 되죠. 자꾸 까먹어요. 자, 핑크색도 한번 열어볼게요. 으쌰! 와, 여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어? 없는 거예요. 냄새도 커피향 같아요, 커피향. 커피향이 나는 친구인데요. 제니 생각에는 치타 같아요, 치타. 문양이 좀 치타 같은데 치타 같지 않나요? 앙! 귀여운 치타! 이것도 목줄이네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이 색깔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노란색이라서 예쁠까요? 몰라요. 어? 과연? 이 친구는? 와, 귀엽다. 근데 제 생각에는 기린 같기도 한데 정체를 알 수 없죠? 설명서를 읽어봐야겠어요. 제니가 읽어봤거든요. 곰이래요. 곰. 곰 같지 않은데 곰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었어요. 스티커를 하나 또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짜란 붙여볼게요. 어때요? 예쁜가요? 자, 마지막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게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나온 친구는 피키래요. 앵무새. 앵무새인데요. 향기가 엄청나게 좋답니다, 친구들. 귀엽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핑미, 롤리팝, 미스테리 팩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향기가 나는 인형이라서 가방에 달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뽑은 이 곰돌이, 그리고 앵무새, 그리고 이 펭귄은 엄청 뽑기가 어려운데 제니가 오늘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린, 그리고 이 친구가 읽어보니까 햄스터더라고요. 햄스터. 그리고 뭘 것 같아요? 강아지래요. 그리고 맞았어요. 이게 고양이가 맞았어요, 친구들.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뽑아봤어요. 사탕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